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24일 일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일단 멋진 거한 방이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 만세를 불렀는데요. 좀 후속타가 좀 나와줬으면 좋았겠는데, 아쉽게 1-3착, 1-3착, 그런 경주가 좀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과천 이경주에 5-8, 단통으로 한방 때려놓고요. 2.9배. 제주 4경주였죠. 그리고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9번 아카사니, 10번 삼다재건, 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리 갔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1번 마 수호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리지널 백판이었습니다. 털 하나 없는 백판, 4번 마, 청룡시대, 1번, 4번, 1번, 4번. 메인 한 방, 57.6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9번 아카사니가 3복 3쌍으로 붙어오면서, 3복이 67.8배, 3쌍이 무려 421.0배. 아주 황금배당이 나왔는데요. 제가 요 경주 끝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혹시 삼상승 구매하신 회원님들 계시면 캡처해서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한 20여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야, 멋지게들 배팅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조철은 삼상승 배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는 못 먹었어도 우리 회원님들. 예, 최고 많이 사신 분이 4만 원을 사셨더라고요. 야, 진짜 야물게 사셨어. 그다음에 15,000원, 2만 원. 야, 근데 세금도 안 내. 전부 보니까 1,000원씩, 2,000원씩 막 이렇게 해갖고. 야, 아무튼 잘 받았고요. 야,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또 메인 승부. 방어로 들어왔어요, 방어로. 야, 3번, 7번. 7.9배, 8배짜리인데, 상승식 18.6배. 아까웠던 게, 9경주에 4번, 6번, 16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때렸는데, 야, 3번, 위너형이 결국은 중간에 낑기면서 4번, 3번, 6번이 돼갖고, 16배짜리 한 방, 이거 한방 먹었으면 그래도 통통했는데요. 거기에 7경주였죠. 인기 대가리가 6번 스톰가이, 9번 백두보이 이렇게 팔렸는데,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10번 마. 제이모션을 놓고 때리는데, 인기 1위짜리 9번 백두보이를 꺾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못 맞췄어요. 10번 마 제이모션 잘 뽑아놓고 못 먹었습니다. 구경주도 마찬가지로 4번 마 킹아노 완장으로 아나짜리 잘 뽑았는데 못 먹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 야, 그냥 제주 4경주 메인 57.6배짜리 3장 421배 한방 조져 먹은 걸로 위안을 갖고, 자, 일요 경마는요, 조금 더, 배당도 좋지만, 적중도 좀 나오면서 배당을 찾아야죠. 내일 일요 경마는 좀더 다적중이 좀 나오면서, 좀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은, 그런 편성입니다. 조철이 오늘 모가지 오늘도 잠겼죠?
야, 인천 연수 지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튼 그 아까운 것들 두세 개, 그런 거좀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한번 멋지게 달려볼 테니까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일요경마 과천 3478열하나, 부산 134.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이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 직통번호에 꼭 문자를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면 뭐 늦은 밤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상 방송에서는 각을 잡아드립니다. 왁구를 잡아드리는 거고, 실전 마무리는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내일 상한가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때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3경주입니다. 육군 1300 별정에 이영 변마들 편성인데요. 5번마 청산질주라는 마필이 이제 결국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추임마죠. 초반이 너무 느려 터진 말인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 5번마 청산여왕 와야 후착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산질주죠. 청산질주를 이기러 갈 역상복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2역기수가 기승을 한 청산질주,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조철도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는데, 가만있자. 이게 청산일주, 이게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그전 경주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자, 2여기가 계속 타면서 지금 팔리고 바람만 불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늦추입으로 올라오면 할 말이 없어요. 단지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유리한 정도다. 자, 훈련시 모습도 뭐 그렇게 썩 인상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약간은 좀, 조철이 볼 때는 약간 둔탁한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5번마, 청산질주는 뒤로 돌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 기본 능력에 앞서 있는 놈입니다.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 잠재력이 아직 나올 게더 있는 놈인데,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청산질주보다 덜 팔린다. 자, 요 놈을 놓고 뭐 당연히 청산질주 봐야죠. 그리고 한 방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달러박스 놓고 딱두 방인데, 엔간히는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경주 첫 승부 꼭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 마필들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딱 걸린 한 놈. 딱 걸린 한 놈. 자, 예측권 20장 입바입니다. 이번 경주는 조철도 예측권 20장. 야물게 한번 여러분들께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철은 주둥이만 떨고 말로만 베팅하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죠. 예측권 20장을 넘어서는 베팅도 가끔 하고요. 조철이 예측권 20장이라는 거는 예측권 20장. 얄짤없이 들어갑니다. 걸리면 상황 나는 거예요. 오늘 제주 메인 승부 같이 한방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인데, 접전이죠? 자, 4번 뷰티풀화성, 5번 사이클론 스타, 7번 가문 파티, 글로벌 함성, 브리더 트로피. 자, 딱 다섯 마리 싸움입니다. 4번, 5번, 7번, 8번, 9번.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딱 꼬꼬갑니다. 네 마리 남죠. 네 마리 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강축이 있는데 지금 현장은 배당판이 있다는 식으로 팔리고 있어요. 요런 거는 배당이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이러죠. 뭐 여기 6배, 8배, 뭐 7배 이런 식으로 뚫리는 배당판. 조철이 이런 거 뚫리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냥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왔어요. 얘는. 그래서 주력 한 방에다가 예측권 20장 푹 담궈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한가를 한방 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얘는 왔습니다. 내용도 좋고 훈련도 좋고 전개도 좋고 얘는 강축인데 어떻게 배당판이 혼전으로 가요. 그래서 승부입니다. 자, 쌍복식 대가리 놓고 현장에서는 아마 제가 가능하면 두 방으로 끝낼 건데 백판짜리가 한 마리가 또 보이는 게 있어서 세 방 정도 갈 것도 같습니다. 요거 한 마리는 백판짜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백판짜리 요 놈을 낑겨가지고 한 세 방 정도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니만큼 무조건 여러분들께 전국에 계신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께 한구라 멋지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7경주로 갑니다. 아, 오늘 대상 경주 브리더스 퀸 브리더스 컵 뭐 두 개가 있는데 별로 승부할 만한 경주가 없어서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요. 자 이제 7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자 현장 가문은 역시 3번마 블루밍스타가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간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간다. 예측권 10장. 자, 4번, 3번 블루밍스타 조재로 기수. 자,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런데 편한 독땡이 아니죠. 이 8번마 울트라망치가 또 선행하면 한선행 하잖아요. 총알이고 9번마 신의 여제도 총알이고 그죠? 그래서
3번마 블루밍스타가 조재력 기수가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출하에 유리한 조건은 맞지만 외곽에 8번 울트라망치, 9번 신의여제 이런 애들 때문에 얘는 괴롭다. 얘는 이거 무조건 비비게 돼 있습니다. 외곽에서 8번, 9번이 갖다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3번 블루밍스타가 편하게 가면 좋은데 8번, 9번 얘네 둘이 갖다 어깨 짚고 비비든지 혹시 넘어가든지 하면은 얘는 깝깝하게 되죠. 경합에 약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블루밍스타를 너무 대가리로 믿지 말자. 자, 8번, 9번 얘네들 댕발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아낄 이유가 없죠. 뭐 이영호 기수도 그렇고 김철호 기수도 그렇고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건 딱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 선행 가는 놈들 세 놈 중에 한 놈은 버티겠죠? 3번 블루밍스타, 9번 신의 여제. 자, 이둘 중에 한 놈은 버티는 그런 그림이고요. 울트라망치는 조금 짧아는 보이는데 받쳐가면은 고배당이죠. 자, 요렇게 앞에 가는 놈 중에 한 놈을 왔다. 조철에 달러박스만 믿고 그냥 때리면 뭐 어느 구멍으로 들어와든 우리는 한구라를 하는데 이왕이면 완장에 걸려야 돈이 좀 되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승부처. 칠경주. 자, 따라오는 마필 한 놈 놓고 시원하게 한번 잡아 돌릴 테니까. 자, 칠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남았죠. 8경주와 11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메인 8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8번 마 드래곤 게이트예요. 뭐 드래곤 게이트 그러니까 뭐 용산 대통령실 있는 데가 용산이죠. 그쪽에 드래곤 힐이라는 미팔군의 그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 몇번 가봤는데. 자, 8번 마 드래곤 게이트. 7월 28일 날 뛰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좌우지 파행이 좀 있었는데요. 뭐 이번 경주 대비 훈련 시 모습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하게 돌리는 것 같은데 따라가 주질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김영란 마주꺼 드래곤 게이트. 분명히 기본 잠재력은 있는 놈인데,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인기 1위로 팔리는 건 과도하다. 거기에 기승기수 안장도 김철호다. 왼쪽 뒷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공백을 좀 가졌는데 상당히 공백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전 주기가 깨져가지고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는 좀 과해 보인다. 선행도 편하게 못갈것 같아요. 안쪽에 2번만 나올 영웅이나 외곽에 11번 사탕소녀 이런 마필들이 있어서
자, 8번 드래곤 게이트. 출주 공백. 자, 와봐야 이거는 후착으로 돌리고요. 자, 이번 경주에 조철의 달라박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가입니다, 이거. 8번 드래곤 게이트는 와봐야 후착이라 그랬죠. 자, 달러박스 노리는 놈, 딱 걸린 놈한 놈을 놓고요. 중배당에다 완짱을 때리는데, 한 마리, 우리 또 징검다리 시청해 주시러 들어오시는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한 마리 또 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안고 가십시오. 자, 3번, 호크 프린스 배당입니다. 예, 요거 서비스 팁으로.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놈이에요. 인코스로 들어왔고, 적정거리입니다, 이게. 1400. 1400이 적정거리인 놈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는 제가, 요놈 노리는 놈한 놈이 있는데, 3번 호크 프린스에 갖다 때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조철이 아주 재미있게 보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3번마 호크 프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번 드래곤 게이트를 G로 돌리고, 조철의 달러박스. 직전에 완전히 전개가 꼬였든, 직전에 전개가 완전히 꼬였든, 그냥 대가리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8번으로 팔리고 있지만, 내일 현장에서 아마 요놈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자, 8경주. 자, 서비스 팁 3번 호크 프린스도 꼭 챙겨가시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인 11경주 들어갑니다. 1등급이고요. 2000m 레이팅 95. 이거 뭐 완전히 똥말들이죠. 1군 똥말들. 레이팅 95점이면 완전 똥말들입니다. 그래도 상금이 1군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이나 돼요. 자, 8번마 강풍마입니다. 8번마 강풍마. 8번마 강풍마. 자, 이름값을 하려면 요 놈이죠. 뭐 대상경주에도 나갔었고, 강풍마. 스포츠조선에 나가서 우승했죠. JRA 트로피 나가서는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대통령배 나가갖고는 11등. 별로 의미가 없었죠. 많이 팔렸어요, 근데. 자, 그래서 네임밸류로 보면 요놈인데. 최근에 대상경주 나가면서 애가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었어. 이 어린 말들은요, 이렇게 큰 데에 나가서 걸음이 느는 애들이 있고, 큰 데에 나갔다 주눅이 드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후자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번 강풍마. 자, 그래서 뭐 일반 경주기 때문에 얘가 압도적으로 현장에서는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썩 믿음이 가는 인기 대가리는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이건
하나 걸렸습니다, 그냥.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2000m야, 2000m. 장거리 혈통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뭐 최근 상승세 승급마필이긴 합니다만은 4번마 히어로 파이터가 있고 5번마 노던 타임, 5번마 노던 타임. 뭐 1군에서 입상 경험도 있죠. 직전 경주 우리가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7번마 용암보스가 있고 9번 컴플리트 레벨도 이놈 역시도 대상 경주 사이즈죠. 뭐 JRA컵 대통령배 다 같이 나갔어요. 광풍마하고 둘다 바닥을 겼지만 같이 대상 경주 사이즈는 맞다. 자, 요 중에 2000m에 딱 걸린 이 정도 편성이면 요놈이 대가리다. 최근 기가 죽은 강풍마보다는 요놈이 쌍목 대가리 달러 박스로 좋아 보인다. 자, 배당도 짭짤하게 통통하게 더 나오고요. 자, 강풍마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자, 과천 11경주 달러 박스. 마무리까지 아마 상한가로 자신 있게 때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들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과천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한대 승부까지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부산 경마 승부처 가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욕심나는 경주들이 몇개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요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름만, 입금자 성함만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뭐, 늦은 밤, 새벽, 상관없습니다. 내일 항구라 하실 분들, 얼른얼른 입금하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바빠요.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입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 자, 기복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9번마 보령 라이트 퀸이라는 마필이, 야, 얘가 이렇게 대가리로 팔려요. 조금 의외였는데, 제가 이 사전 인기도를 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곧바로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보령 라이트 퀸. 얘가 웬 제주일 경주가 나왔어, 이거. 부산이죠, 부산. 부산 1. 3. 4. 자, 보령 라이트 퀸. 직전 경주에 인기 꼴찌 9위에요, 9위. 인기 바닥. 유광이가 바닥 쓸고 있다가 직전 경주 김동영이가 후미권에서 어깨 힘 빼고 있다 보니까 끌려오다시피 3착으로 왔어요. 야, 이제 대가리가 팔립니다. 좀될 만하다 싶으니까 정도윤희로 또딱 바꿔놨어요. 더더욱 팔리겠죠? 하지만 그래 봐야 얘도 태생이 변마다. 뭐 마주가 누군지 몰라도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해하겠죠. 하지만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자, 태생이 변마다 얘도. 크게 뛸러면 못 되고. 아무튼,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3착으로 올라와서 슬그머니 인기 대가리예요. 와 봐야 후착, 방어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의 대가리는요,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발주 고착, 뭐, 완전 늦발, 이런 것만 아니면, 얘가 쌍복 대가리다. 얘가 쌍복 대가리다. 거기에 주력으로 붙이는 것도 9번 보령 라이트 퀸이 아니에요. 얘는 와봐야 후착이다. 본전이다. 자, 여기 중배당 완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9번 보령 라이트 퀸 인기 1위. 제가 불안하다. 뭐, 꺾고 가진 않겠지만은, 대가리도 아니고 주력도 아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 마리, 말씀을 드렸지.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얘가 대가리고. 또한 마리는 직전에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겼던 한 마리가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제대로 바꿔놓고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요. 요거 두 마리가 한 방입니다. 두 마리.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깔끔한 중배당, 뭐 고배당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은 뭐 바람 잡는 예상가가 아닙니다. 고배당 같은 거 별로. 일부러 고배당을 노리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고배당은 파괴력이 상당히 큽니다. 어쩌다 한번 노리는 거죠.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메인이죠. 부산 3경주, 4경주. 자, 먼저 3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서승훈이가 1승을 한 3번 마 고스트 아마존입니다. 얘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끈기가 늘었어요. 그래서 대가리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실, 이놈이 뛴거 보면, 이때 인기 10위 바닥에서 최상현이가 배당을 터뜨렸죠? 닥터 위키하고 같이. 이 3강, 최강, 대가리 팔렸는데, 그 다음에 또 부러졌죠?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어요. 약한 편성에서, 후미권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날라왔던 놈. 직전도 마찬가지예요. 최상현이가 똑같이 후미권에 있다가 날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1400, 1300에서 1200입니다. 유리할 게 없죠. 추임마한테 경주거리 줄었고. 자, 그러면 서승훈이가 타면 플러스 아니냐? 자, 추임마들한테 서승훈이 같은 기승수는 완전 쥐약입니다. 왜? 추임마는 가는 결대로 타줘야 되는데, 초반에 다른 마필들, 인기 마필들 앞에 간다고 마음이 급해서 막 밀어 제끼면, 추임마는 직선에서 풀빵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물론 서승훈이가 돌대가리는 아니지만 조금 서둘러서 타는 그런 기승 스타일 아닙니까, 서승훈이? 자, 3번 마 고스트 아마존. 이래저래 인기
대가리로 가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메인 승부에 희생양이 되기 딱 좋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3번마 고스트 아마존, 뭐 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꺾을 이유도 없고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기 때문에 이건 잘해야 받치기다. 고스트 아마존 잘해야 받치기다. 적정거리 만난 1200 적정거리예요. 이번에는 추입에서 두 마리가 손잡고 오는 것보다는 앞선에서 따당 막권으로 끝날 확률도 상당히 많다. 경주가 좀 느려 터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선행 가는 놈이 6번 히트데이, 7번 런투퀸 뭐 이 정도 마필들인데 총알 같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가 좀 늘어지겠다.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메모 꼭 해놓으시고, 자, 3번마, 고스트 아마존, 부러질 가망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조철의 달러 박스는 온다. 요 놈을 놓고요. 배당으로 공략을 하는 부산 3경주.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인 바로 다음, 넥스트.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조철이 불안하다 그러는 인기마 대부분 다 부러집니다. 중요하니까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거는 메모를 해 가세요. 그래야 현장 가서 배당판 보고, 야, 요거 조철이 불안하다 그랬는데 배당판이 어떻게 움직이나도 한번 보고, 10장 살거 5장 사고, 10만 원 살거 5만 원 사고, 그죠? 조철이 불안하다 하는 인기 마필들은, 자, 그렇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4경주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 혼전 경주에 이것도. 혼전 경주인데, 제대로 걸린 놈, 낚시 하시는 분들은 왜 아웃이 됐다 그러죠? 아웃이. 제대로 아웃이 된 놈이 한 놈이 또 딱 걸렸습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제대로 아웃이가 됐다. 인기 1위가 뭡니까? 정도윤이의 7번마 플라잉칸입니다. 그죠? 플라잉칸.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11번 게이트에서 도윤이가 상당히 잘 탔어요. 부담 중량이 뭐 조금 늘었는데 그건 별로 상관이 없겠고, 얘가 어디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얘도 좋지만 더 좋은 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7번마 플라잉 칸이 있지만 부러지면 짭짤한 중고 배당이 또 나오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야, 정말 정말 아쉬웠던 놈 한 놈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쉬웠던 놈한 놈. 우리가, 제가 놓고 때리진 않았지만, 추천을 드렸던 마법, 거기다가 배당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했던 그 마필이 요번에 나왔습니다.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던, 야, 진짜, 그때 한 4, 50배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개 꼬여서 못 먹었던 놈. 액면으로 플라잉 칸이 지금 직전 경주 입상을 했었기 때문에 PDF 종합 인기도는 얘가 1등이지만 현장 가면은 배당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전개 꼬였다는 게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자, 전개도 유리하게 빠지는 아나짜리, 요놈은 왔다. 자, 요놈을 놓고요. 뭐 7번 플라잉 칸도 있지만 얘가 부러져지면서 나오는 배당, 요것도 짭짤합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상한가는요. 7번 플라잉 칸에 일단 주력 한 방이지만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 얘는 안 빠진다. 직전 아쉬움. 이번에는 실수 없을 것이다. 기승기수도 딱 교체를 해놓고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얘는 왔다.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플라잉 칸에다가 한방 조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4일 일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따뜻한 차좀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좀 하고 내일 빵긋빵긋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갑 빵빵하게 한번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11월 24일 일요 경마 조출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내일 승부처. 과천 3, 4, 7, 8, 11, 부산은 1, 3, 4. 그중에 메인이 4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